긴 얘기해서 뭐 하나 싶어. 긴 얘기해서 뭐 하나 싶어. 대답은 응. 뭐,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거 삼국지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너무, 슬프다고 해야 되냐?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네. 좀 운이 진짜 이렇게 없나? 비운의 여자인가? 이럴 정도로. 응. 응? 내 모진 목숨 살아, 그러니까 모진 목숨 이어가느냐고, 본인이. 네. 내가 스스로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네. 거기에 내 스스로가, 뭔가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거 이후로는 도피.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는 그럴 정도로 누구한테 죄를 짓고 살진 않는데. 네. 근데 나라는 현실이. 어? 본인도 3대 시절 때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칼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목숨값은 얻었어. 물론 내가 사람들한테 흉이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놀림을 당하지만 창피하지고 부끄럽고 이런 거는 있다 그러지만 살아서 눈 뜨고 있으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무당이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은 운이 있었으면 좋겠고 당연하지 재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엔 우리 집의 현실을 바라보니 너도 무당이 안 돼서 이 현실을 겪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또 집안에 신줄도 없지 않아. 하다못해 무당이 누군가 나왔었어야 됐고요. 나왔었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끝까지 안 하셨더라고요. 나왔었어야 됐고요. 신의 벌전, 인간의 벌전. 또 그걸 꼭 어미의 벌전이라 얘기를 못하고. 효녀 아닌 효녀였구나, 우리 언니가. 내가 하는 일은 어차피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무당들도 화려할 수밖에 없고. 다들 배우고 뭐 했기 때문에 기생의 팔자라 그러지 그럴 것 같고 막 음주가무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팔자가 아니야. 그럴 것 같고 무당이 뭐 이런다는 게 아니야. 그거랑 완전히 틀려요. 언니 딴에도 돈을 내가 벌고 나 혼자 살겠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 집은 잘 살았는데 언니가 평범 일을 하더라고요. 응. 조신이 내가 언니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갖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팔자도 못 댔고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한테 내 앞에서 펼쳐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언니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재수구슬 할 거야? 신구슬 할 거야? 우왕구슬 할 거야? 저는 이제 뭐 운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만큼에? 내년 7수여서? 네. 아니, 네, 그렇게 하던데. 유튜브를 보니까. 아, 맞아요. 3대 시력 고령 냈고, 그 전부터 이미 우리 언니는 10년 전, 12년 전, 13년 전, 그냥 30대 초반부터는 그냥 내 인생이 정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죽을 시간도 없어서 못 죽었어요. 뭘 진짜 시간적으로 따져서. 네, 또 일하고. 우울증이 안 돼도 우울증을 겪을 수가 없는 솔직히 없고. 낮이면 낮이 바쁘고 밤이면 밤이 바빠야 돼요. 본인도 아까 효녀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자꾸 사람을 보내야 돼요. 자꾸 내 앞에서 내 부모를 보내고 내 형제 일신을 보내고 내 지인을 보내고 자꾸 누군가가 내 앞에서 죽어나가야 돼요. 이게 재수꽃이 아니라 네 정신꽃도 마찬가지인지라 이게 집안에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문에 상문에 상문이 치고 들어오니 내가 내 스스로가 삼재시절 때 아무리 칼을 대고 그 전부터 칼을 대서 내 얼굴에 내 몸에 칼을 댔다고 한들 그것이 정상으로 오겠냐고 병원을 찾아가도 꼭 덧날 병원만 찾아가고 또 뭐를 가더라도 꼭 안 좋은 것만 나도 모르게 홀리듯이 가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에 운은 들었다고 한들 그 운을 어떻게 먼저 받겠냐고. 그죠? 아직까지는 본인이 해외로 도피하고 뭐 마약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어? 해외로 도피해서 정말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밑받침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떠나지.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보고 내가서 내가 움직이고 돈을 모을만 하면 돈이 나가고 돈을 모을만 하면 돈이 나가고 내 수중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금은보화를 싸고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또 돈이 없으면 또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희한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이악물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언니인데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돌려 응? 책임장문이 누구예요? 네?
최근 상문이 누구예요? 마지막 상문이 누구예요? 작년에 네. 우리 아버지가 새아빠였거든요. 이 내용 나와도 돼요? 목숨에서 돈을 바꾸던지 제가 표준화를 했던지. 왜냐면 살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오빠가 변조시켜줄게요. 네? 변조시켜달라 할게. 왜냐면 오빠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을 온 거예요. 아버지 이제 이혼하셨고 우리 엄마랑 결혼을 하시면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에 좀 엄마 아빠가 백이 좀 있었어요. 백이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뭐 마약에 손을 대고 뭐 이런 걸 아버지가 계속 빼줬어요. 네, 그 아들한테 살해당했어요? 네. 끝내는 아버지한테 나는 내가 지금 엄마 아버지가 동시에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36살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내 보험 이런 거 하고 집 다 바꿔가지고 오빠가 다 자기 앞으로 하고 제가 거지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잘 살지. 작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이게 영상이 죽으니까. 근데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나와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더 괘씸한 거는 오빠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 뺏어가서도 너무 미웠는데요. 조카도 저희 어머니가 갓난아기 때 집부터 키웠거든요. 그 오빠는 애 놔두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오빠가 엄마도 그렇게 만들고 아빠도 실업봉으로 중독으로 죽이고 결국엔 지도 살해당하고 응가응보라고 말을 하긴 많은데 여기가 너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악귀 그거보다 더 했어요. 악귀 그리고 살아도 저거는 정말로 귀신보다 악귀보다 못한데 죽어도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 악해요. 좀 내가 길어집니까? 그렇게 짧게 우리가... 잠깐 짧게 하고 아버지 사연 드릴게요. 어쨌든 처음부터죠. 모진 인생을 내 눈앞에서 쫙 죽어나가고 죽어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랬고 다 바뀌어야 되는 사주고 거기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효녀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어쨌든 당하고도 살고 바보같이도 살고 멍청이같이도 산 게 우리 언니다. 어? 이걸 사연을 우프다고 설명도 못하고 막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해. 근데 결국에 정말 매스컴에도 모든 예를 들어서 뭐가 시끌벅적한 그 사연 속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집안의 사람이 살아남은 게 나거든. 나거든. 나야말로 그냥 이 모진 걸 안 보고 못 죽어서 지금 솔직히 이 현실을 다 눈 뜨고 다 보고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언니야. 언니가 살아야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래. 이미 다칠 만큼 정신은 정신대로 다쳤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쳤고 뭐 금전 얘기해서 뭐해. 그치? 솔직히 이런 게 쟤는 죽어도 그 사람은 죽어도 저승이나 마나 이승도 밟혀서 못 돌아다닐 것처럼. 그렇지. 안 그렇게 제사도 안 받고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런 분들 상문이 들어서 나름대로 언니가 운을 받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 모든 거를 아 그럼 그 오빠는 안 봐도 돼. 원래 안 보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거를 토탈이에요. 애고는 물리시는 게 나아요. 귀신 빨아는 맡기는. 그리고 받으실 조상들. 왜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받으실만 하시잖아요. 옷을 받을 걸 받고 그게 만약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엄마 아빠가 막아줄 수 있는 기운이 안 돼요. 그냥 악귀 자체였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악귀였고 살아서 생전에 악마였기 때문에. 어? 근데 죽었어도 마지막까지도 우리 집안을 해하고 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가 언니인지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어쨌든 간에
조카가 됐든 뭐가 됐든 있어 놓은지라 산자는 살아야 돼서 애군은 물리시면서 같이 대운이 들어서 대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애군은 물리면서 운을 좋게 만들어서 돈도 네. 먹고 살아가고 지키고 살아가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이 되고 그러면 해외로도 가고 싶을 거예요. 아 저는 계획이 2월달에 가는 거예요. 해외로도 가고 싶을 거야. 네. 그 계획을 꼭 가야 본인이 정말 여기 미련도 없이 떠나고 싶어. 그래서 숨쉬고 살아가고 싶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애군부터 물리세요. 그 애군을 물리면서 같이 재수라는 것도 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재수만 먼저 받을게요. 그 사람은 나랑 뭐 무관하니까. 근데 이 집안을 토탈적으로 생각을 하면 억울하신 망자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언니가 왜 칼을 내서 자꾸 탈이 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칼부림, 피가 몬수가 됐든 피냄새, 어? 피냄새 진노, 그리고 뭔지 모르게 미치광이, 어? 내 정신 아닌 거. 그럼 나도 내가 내 정신 아닌 사람한테 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릴 건 물리고 운이 내년 정도로 나이에 운이 드는 나이니 물리면 운은 들어오니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해를 간들 따라 들면 본인도 죽을 수 있는 수준인지라 물리자. 제일 먼저 급선무가 운은 있어. 운은 있어. 근데 앞에 이게 판을 치고 있더라는 거야. 언니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돌아가신 양반들이 엄마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너무 원통하고 비통하잖아. 거기에 제가 볼 적에는 신주단지도 보이기는 해요. 어? 그것도 물리고 싸들고 해외 갈 거야? 물릴 건 물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본인 숨도 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의사떡이 있어서라도 얼굴도 제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니야말로 거울에 비치면 이게 내 얼굴일까? 뭐가 잔뜩 껴있는 얼굴이죠. 그러니 그거부터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는 뭐 맞췄거든요. 뭐 어릴 때 뭐 할머니 돌아가신다 뭐 할머니 이모 돌아가신다 이런 거 맞췄는데 가면 갈수록 또 없어지더라고요. 어릴 때 신발이 여태까지 가겠냐고 신을 안 받았는데 그죠? 신감을 좀 물리시고 본인이 신을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신발은 있어. 집에 누군가가 무당은 나왔었어야 돼. 어? 근데 이 바람들이 난리들이 나버리니까 신의 벌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살해가 되고 살해를 당하고 어?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무슨 옛날적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죄악을 받아서 또 아는 사람인데 또 자기가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 언니마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악기가 돌아다니지도 않아서 언니마저 살해를 안 당하기 위하면 거두세요. 그래야 복입니다. 아시겠죠?